언젠간 영미짱 나를 좀 만나달라는 나 너 좋아한다는 내가 어제 이 연애 꿀팁 알려 준 거 있지 이거 갖고 지금 허니문 지금 결혼 계획하고 지금 내가 여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했다 어제 어떻게 하면 된다? 물러나면 안 된다 요즘에 남자도 여자고 비혼주의가 많은 게 그거야 물러나니까 그런 거라니까 딱 숨어 있다가 사람들 알아보면 창피하니까 복면 같은 걸 쓰면 효과 이제 만점이야 군대 갈 때 어떻게 해야 돼? 총 사가지고 가면 너 예쁨 받아 총 사가지고 꼭 가야 돼 내가 고문관 애들도 군대에서 총 사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군대에서 가. 다 잘하고 다 그랬어 연애 코치도 해가지고 내가 다 결혼시키고 그랬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방송 이제 조회수가 좀 늘어나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더라 내가 오늘은 훈훈한 댓글 읽기 한번 시작해보자 어? 어디 갔지? 최재경이 형 어디 갔지? 지웠나? 내가 너무 주옥 같았고 좋아가지고 내가 고정까지 해드렸는데 본인이 지우시는 않을 텐데 너무 이거 주옥 같고 그래서 사라졌네 아 최재경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방송에 대해서 평가를 딱 해주는데 아,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아, 내가 딱 고정 딱 시켜드리고 댓글로도 딱 말씀드렸어 와, 근데 이 선생님이 레벨이 좀 많이 높아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사실 고맙긴 한데 미안하잖아 선생님한테 또 맞는 라이트하우스 그 좋거든 방송 좋거든 그거 라이트하우스 그쪽으로 딱 가시라고 최재선 선생님 분당 우리 교회 좋아하시는 혹시 그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좀 전해드려요 아 좋은 방송 라이트하우스 있다고 알려드리면은 그 선생님한테 엄청 도움될 거야 내가 캡처를 해놨어 마지막 멘트는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 다가 아니겠죠? 독불 장군처럼 저 독불 빵셔틀이에요 지금 독불 빵셔틀 지금 41년째 해가지고 지금 이 곰팡이 다 망해있는데 오버하거나 경솔 겸손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지금 망했다고 이미 가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멀리 안 나갑니다 선생님 요즘 주식시장이 내가 느껴져 오늘도 다 털렸어 사실은 와 내가 그 친한 형 중에 주식하는지 경험이 크지 않은 형이 있어 근데 그 형이 좀 짧게 쳐 짧게 치면서 재미를 많이 본 거야 그동안 올갑바사로 그래서 내가 그 형하고 한잔할 때 그 얘기를 한 적 있어 이럴 때 유동성 큰 장이 오면 너무 쉽게 털린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장의 흐름을 읽고 너무 쉽게 틀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딱 얘기를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형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 냉철이라고 우선주들 막 다 털려 저부터 상한가 막 아싸! 호! 봤어? 이거 봤어? 무슨 솔직히 삼성물산 후 코오롱 후 뭐 이런 거 내가 실력 있어서 먹은 게 아니거든 여기 형들 오 고마워 막 하지만 나도 얻어 걸린 거거든 그냥 얻어 걸린 거야 유동성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산물은 다 비싸게 잘 깐 거 같아 아, 나 만족은 해 너 상한가 위해서 팔고 상한가 다음날이나 팔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또 뭐 주춤주춤 하다가 쫙 깨고 올라가 너 유동성의 힘이란 건 무서운 거야 지금 내가 시장에서 보면서 와 이거는 스치면 다운이다 어떨 때는 힘 빡 주고 딱 때렸는데도 다운이 안 돼 어떨 때는 툭 쳤는데도 타이밍 딱 맞으면 바로 다운되거든 갈비는 톡한 갈비 톡톡톡 톡톡톡 요즘 그래 걸렸다 유동성 걸렸다 요새 또 유사 막 이런데 하자 딱 찍고 물려들면은 그냥 상한가 점상한가로 쩍쩍쩍 날라가 제약주들 지금 우선주들 완전 이거 투기 그냥 바카라장이거든 이거 지금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야 하루 18조야 근데 내가 이거 현상을 좀 분석을 하자면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상상 초월하거든 그 대표적인 얘가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 너 몇 배 올랐는지 아냐? 엄청 많이 그래 맞아 정답이야 엄청 많이 올랐어 겁나 많이 그럼 내가 틀린 건데 엄청 많이 그 딱 맞았어 엄청 많이 올랐어 100만 원 주고 산 거가 나중에 몇십억 되고 막 몇백억 되고 막 그렇게 올랐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그만큼 이게 돈이 쏠리기 시작하면 무서운데 지금 그 현상을 얘기하자면 내가 볼 때는 사행성 있잖아 정마장도 지금 못하고 그리고 뭐 폭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폭하기도 좀 어렵고 또 해외 뭐 토터나 이런 것도 스포츠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기가 좀 어려워졌지 그 부동산도 지금 또 이렇게 확 용기 내기가 좀 어렵잖아 주식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요새 막 영웅담들 이제 슬슬 나와 아 제가 용기 내가지고 제가 냉철TV 보고 3월 19일 날 그 얘기 듣고 질렀다가
인생을 역전했습니다. 나온다니까? 그걸 딱 들으면 어떡해. 아, 나도 해야 되나 보다. 그 인간은 그 뒤틀린다는 그 느낌 있잖아. 자기도 그런 느낌. 어? 다른 애기들, 엄마들이 애기들 학원 막 보내면 자기도 막 보내고 싶지 않아? 그래. 아, 안 그래? 주소 왔어, 애들? 우리 애들만 뒤처질 것 같고 그렇지 않아? 응. 아, 안 그래? 응. 나는 막 잠을 못 자는데. 왜 잠을 못 자? 돈 좀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우리 애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. 사람들 막 달려든단 말이야. 그게 자금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벽이 딱 차 있는 데서 있잖아. 물이 이렇게 딱 됐다가 한 방울은 물이 딱 넘치는 거야. 끓는 점이란 거 알아? 그때 99도에다가 딱 한 물이 확 끓어서 넘친다니까? 맞다.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건 똑같아. 우리는 어떤 대로 현금 비중 갖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가 그거 올라가면 이렇게 까고 그냥 또 밑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 돼. 조트부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잘 나더라고. 올라가면 까고 밑에서 이렇게 딱 사고 해. 시세. 근데 이제 꽃까지 못 봐. 내가 생각한 것보다 확 날아가는데 재기성이라는 게 있어. 이걸 딱 이해하면 세상에 눈이 확 뜨여. 인간을 이해. 이게 인간의 심리적인 건데 일종의 상호작용 같은 거야. 아,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? 근데 내가 주특기가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야. 자기가 엄청 업그레이드 됐어. 내가 처음 만날 때 자기 24살 때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였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산전수전 다 아주 그냥 아주 훌륭해.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야. 그래서 이 가치가 사람이 없고 그 가치가 그냥 올라가고 심리가 적용이 안 되면 적정선만큼 올라갔다가 적정 가치를 쫓아갈 텐데 자 이게 좋다고 느껴져. 내가 좋다고 오 이거 좋다고 이거 여기다가 매수를 해. 그럼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야. 그거를 봐. 올라갔지?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내면에 소외되고 싶지 않은 마음, 욕심, 여러 가지 그 인간 본성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사는 거야. 그러면서 재가치를 찾아도 있잖아. 재가치에서 멈추지 않아. 이미 올라가는 그 탄성을 봤잖아. 그리고 사람들 에너지 영향을 미치잖아. 들고 있지. 야 좋아. 주식이야. 이게 일종의 큰 에너지로 작용을 해. 그래서 올라가다가 더 이상 추가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이렇게 판이 딱 뒤집어져. 이걸 이용해서 사실 큰 돈을 땡기는 거야. 지금 이렇게 작게는 이 투기판 이렇게 느껴져. 에너지가 지금 시장에 밀려오는 게.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 검색하고 유튜브 내에서도 어떤 섹터가 인기 있는지. 예전에 지금 인터뷰 섹터 있잖아. 유명한 방송들.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부동산도 얘기하고. 지금 봐봐. 전부 주식 얘기야. 주식 얘기가 대부분이야. 주식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. 어차피 그 진행자들은 이제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. 주식 이야기 위주로 한다고.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쏠렸지. 거기서 이제 또 증폭이 됐지. 방송에서 나오지. 그걸 또 봤지. 딱 사서 들어갔지. 또 증폭이 됐지. 또 올랐지 그러면. 사람 들어왔으니까. 그걸 또 옆에서 봤지. 들어왔지. 이 초입 단계일 수 있다. 이러네. 쉽게 털리면 안 돼. 털렸어도 절대 안 올 것 같아도 온다. 그걸 약간 드라이브하는 또 형들도 있고 대중의 심리가 이제 융합이 되는 거야. 2014년도에 내가 얘기할게. 2014년도에 집을 산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었어. 기억하지? 지금 보면 아, 집은 무조건 사야지. 아니야 내가 예전에 그 투자 카페 같은 칼럼을 썼는데 욕 많이 먹었다 투자 카페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거. 2013년도는 다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. 이제는 내가 볼 땐 주식이 주식을 좀 해야 하나? 하는 사람도 있다고. 어느 순간 오면 주식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온다니까. 아, 올 수도 있다. 근데 난 오는 게 보여. 그렇다고 내가 여기다가 가치 없는 거에다가 너무 과열에다가 하면 안 돼. 우리는 딱 마음의 평정심을 딱 안고 내 구간만 딱 먹으면 돼. 거품 거 조금 먹는 거는 괜찮아. 그 좋아.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. 다음에 오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어. 근데 많이 안 팔았어. 지금 아직 많이 있어. 우선주만 좀 털렸어. 우선주만. 또 딴 것도 온다고. 지금 보인다고. 내가 과거에 쓴 글들을 갖다가 잘 봐. 그럼 그 댓글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냐? 아, 진짜 장난 아니야. 거기서 보면 옛날 비트코인도 내가 최고점, 최고다 그 찍는 날에다가 비트코인은 지금 이런 상태다. 절대 들어가면 안 돼. 제목은 그거였어. 비트코인 두 번 하세요. 근데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 이거는 무너진다 라는 게 이제 내용이었어. 자, 그 다음 부동산이 2014년도에 그런 멘탈이었는데 그렇게 됐지.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. 주식은. 주식은 사람들 항상 그 정도 했는데 대중들이 이렇게 뛰어들어오게 되면 있잖아. 비트코인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. 사실 일부 우선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. 자, 그렇게 돼서 이 영상은 성지가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? 슈퍼게미. 호우!